안녕하세요. 갑목일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갑목은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무토에게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주간부터는 또 갑목이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월별 운으로는 지난주부터 신의 월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입동이 이미 들어왔고 이민년의 신의 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미 운동을 하는 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흐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할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흐름인데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다소 좀 괴로워지는 흐름이 한 달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제 일주일을 잘 보내셨고 이 갑목 구간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외로웠다고 한다면 이번 주간에는 다소 초조해지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날짜 신미일 14일의 흐름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이 미토라는 환경지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흐름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상관없는 일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화요일은 임신일이라서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예전에 했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일 수요일은 계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불확실한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 17일은 갑술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갑목을 도와주려고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11월 18일 금요일은 을의 일인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갑목일간이 의지할 만한 반가운 상황이 들어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1월 19일 토요일은 병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다소 불리한 정보에 대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숨겨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0일 정축일은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또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이날은 특히 말과 태도를 조심하셔야 되시는데 말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호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을목일간은 이번 주간만 갑목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초에는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주말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일 때 이미 한 달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좋은 흐름이었다가 다시 안정화가 되는 이렇게 일주일 흐름이 보이고요. 문서를 취득하게 되는 한 달의 흐름이 시작이 되는 신의 월입니다. 신의 월에는 간이나 소화기 같은 건강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활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먹을거리에 대한 식습관에 대한 걱정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고 한편은 또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힘들어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게을러지는 흐름이 엿보입니다. 자, 이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이동운이 들어와서 정착으로 가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면 첫째 날 11월 14일 신미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미토라는 환경지는 목에 입고가 운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나 환경에 투입되는 흐름이 월요일부터 보이고요. 다음 15일 화요일에는 임신일이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오셨던 일 중에서 한 개가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캔슬이 되거나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요일 16일 개요일의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다시 새 출발을 알아보게 되는, 모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17일은 갑술일이 들어왔는데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이 술터라는 환경지에서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간섭은 이날 한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7일 목요일 동안은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그렇지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덩달아서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18일 금요일 을의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나를 제외하고 주변인들의 상황 자체가 변동이 심한 날입니다. 퇴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감사를 당한다거나 또는 어떤 퇴사 통보를 당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다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주변인입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19일 토요일 병자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아주 벅차고 또 이런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도움이 여실하게 필요해지는 하루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20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식신이 정축일이기 때문에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과 화합이 잘 되는, 즉 실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과 조화가 다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병화는 이번 주간에 갑목에게 이제 영향을 일주일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도 많아지고 주변에서 상당히 병화를 신뢰하고 맡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람이 쑥쑥 올라가는 주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의 월입니다. 그래서 해묘미 운동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시기 자체가 이민년의 신의 월이다. 그래서 무토 구간을 지나기는 했지만 한 달 동안 이제 남녀의 차비를 봤을 때 남자분들은 다소 힘들어지는 흐름이고 여성분들은 이제 보통 평타를 이루게 되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어떤 진급을 통보를 받는다거나 또는 본인의 감투가 쑥쑥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해당이 되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천일기인의 달이기도 하니까요. 경제적인 내 손에 떨어지는 이익, 즉 실속은 다소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간부터는 일이 좀 더 많아지고 본인에게 실속 있는 일들이 떨어지니까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날짜 신미일 들어온 11월 14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그리고 여기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해내고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병화일간만에게는 어렵고 만만치 않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의 천재에 가깝게 수학 실력이 뛰어난 분이지만 운동화권을 잘 못 맨다거나 또는 회사 일은 정말 완벽하게 해내지만 주방에서 요리만 하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맛을 일부러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리는 정말 힘든 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병화일간 분들에게 어렵고 만만치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뜻하지 않은 뜻밖의 도움을 얻게 되어서 해결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제사가 있다거나 또는 월요일에 어떤 도시락을 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또는 외부에서 외식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홈파티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화요일 11월 15일 임신일은 전간에 변관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게 되어서 장거리를 달려서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오랜만에 반갑지 않은 초대에 내가 나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초대가 화요일에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1월 16일 수요일은 개요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게을러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또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 다음 목요일 11월 17일 갑술일은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서 술토라는 환경지에서는 화해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동하기로 했던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 자체가 실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11월 18일 을의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기존의 거래와 계약을 파기를 하게 되고 새로운 거래와 계약을 맺게 되시겠습니다. 구매했던 걸 환불받고 취소하게 되는 흐름도 금요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주말입니다. 11월 19일 병자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일을 부탁을 해오거나 또는 내게 일로서 의지를 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좀 귀찮아지는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1월 20일 일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선물 또는 도움이 또 관심이 쏟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재수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땡스 버튼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정화도 에너지 흐름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신의 월을 현재 일주일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천일기인 글자가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간에는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고요. 주말로 가면서 점점 안정화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노력보다는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크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날짜 11월 14일 월요일 신미일 같은 경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허둥지둥 되면서 일적인 정리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 15일 임신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원래보다 좀 더 과하게 일을 부풀려서 하게 되고 이 부풀려서 전달을 하시게 되는 일종의 데이터의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16일 수요일은 개유일이 들어와서 이제 편관이 천간에 있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요. 수요일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설수가 올라오는 날이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주변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속 얘기는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7일 목요일 갑술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여서 또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흐름이 있죠. 공부 또는 어떤 자격증, 여기에 이제 배우고 싶은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 18일 금요일은 을의일이 들어와서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괜찮은 줄 알고 찾아갔던 가게가 문을 닫았다거나 아니면 약속을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굉장히 무례한 일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19일 주말로 넘어가서 토요일 병자일도 살펴보면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연 자체가 정리가 되고요. 인연의 정리, 그래서 이별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연락이 끊어지거나 차단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0일 일요일은 정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서 답답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화가 직접 나서서 일 처리를 해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의 월을 시작한 지 입동 이후로 약 일주일 동안이 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번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갑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갑목을 키워주는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결과는 고생스럽지만 상당히 좋다,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눈이 좀 침침해질 수가 있는 게 화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의 월의 이 흐름 자체가 이민년이죠. 해외를 뜻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남자분들이 조금 더 누려볼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아주 좋아요. 제 주변 사람들의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00% 다 좋다기보다는 가정에 있어서는 다소 좀 소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식상,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 좋아진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성장하는 시기다. 이번 주간 자체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14일 월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이렇게 조성이 관고지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경험을 신비롭게 할 수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 11월 15일 화요일은 임신일인데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자신만 조직에서 나만 희생을 당하게 있다. 이런 좌절감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왜 나만 늘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되지 이런 좌절감이 사실 좀 화요일에 본인의 의기소침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일 수요일은 개요일인데요.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어서 건강 컨디션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17일 목요일은 갑술일이에요. 편관이 전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또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에 이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일에 내가 나의 뜻과 상관없이 동원이 됩니다. 끌려간다는 거죠. 또 본인의 경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에 내가 강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피곤한 날이 되겠네요. 그 다음 금요일 18일 을의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어서 기존 부서를 떠나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된다거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적인 환경에 회사를 옮긴다거나 또는 국내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해외로 발령을 받게 된다거나 거기에 이제 자원한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목요일과 금요일의 흐름 자체가 내가 원해서 간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떠밀리듯이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파견 형식으로 다른 곳에서 당분간 일을 하게 됐다거나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19일 토요일은 병자일이에요.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그만두게 되고요. 다른 일을 또 시작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0일 일요일은 정축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또한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본인을 위해서 나를 위한 셀프 투자, 나를 위한 과감한 선물,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토일간은 이번 주간에만 갑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토 입장에서는 갑목을 또 어떻게든지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다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이 갑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신의 월의 전체 뜻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이 전체 운 같은 경우에 일단 기토 입장에서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정제가 지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직장활동 하시고 또 사회활동 하시는 이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활동 자체에 뭐 크게 이상증상이 오는 그런 달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재정상태, 이 금전에 대한 상태 자체가 여러 가지로 안정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으니까.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신의 월이 해묘미 운동을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번 달 자체가 그래요. 11월 7일부터 12월 7일 정도까지 약 한 달 동안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좀 안 해도 될 일 두 번 하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롭긴 하지만 결과 자체는 남자분들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 어떻게 되냐. 이번 주간만 이 갑목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한 번 하면 됐었던 일을 두 번 하게 되고 또 내일이 아닌데 잔일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 일을 내가 도와주게 되고 대신 해주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좀 번거롭고 잔일들이 많아요.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 일을 해줘야 되는 대신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날짜 11월 14일부터 보겠습니다. 신미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자 이제 미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기토가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본인의 말이 맞다고 강한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불편하게 와닿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날이고요. 두 번째 날짜 15일 화요일 임신일은 정제가 정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어서 계획에 없었던 과한 지출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돈이 좀 나갈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내가 대신 밥을 산다거나 커피를 산다거나 다음에 네가 사 이러면서 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결혼식이라든가 누군가의 또 경조사와 관련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거나 주변 분이. 그 다음 수요일 16일 개요일이죠. 천간에는 변제가 지지에서는 기토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 들어와서 주변에서 이상하게 기토 분들을 찾는 연락이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사람들과 대면해야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일 목요일 갑술일 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고요. 일처리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그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금요일 11월 18일 을의일 정관에는 변관이 들어왔고요. 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기가 쉽고요. 시큰둥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즉 타인에게 부탁을 하시거나 또는 미루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떠넘기는 거죠. 아, 좀 대신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좀 귀찮아져요. 금요일 상황이. 이제 주말입니다. 토요일 11월 19일은 병자일이죠. 정인이 정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어서 예전 인연과 다시 연락이 닿거나 즉 재회운이 이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었던 일을 내가 다시 재시작할 수 있는 흐름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1월 20일 일요일 정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이 축이라는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룰 어떤 약속을 하기로 선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흐름이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간에는 기토가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번거로워지고 대신 일을 하게 되고 귀찮아지고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은 이번 주간만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제어가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가 생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문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아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입동이 시작된 상황이라서 전체 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신의 월이 이민년 속에서 시작이 된 상황이에요. 첫 번째 주에서는 토와 금이 무토와 경금이 어우러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았는데 이번 주간에는 분위기의 반전이 확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고 아마 을목이 여기서는 이제 정제에 해당이 되죠.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의 상황 자체가 한 달 동안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약을 하시는 게 사실 맞아요. 또 대인관계에서는 상당히 외로워지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직업적인 상황, 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달성과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서운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날짜 11월 14일 월요일. 자, 신미일을 보자면 우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이날 말실수 특히 조심하셔야 되세요. 신중하지 못해서 말실수나 또는 구설이나 관제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관제라고 하죠. 그 다음 화요일 11월 15일은 임신일이 들어왔는데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기 때문에 여기 임신의 신이라는 이 환경지에서 록지에 이제 깔리죠. 오래된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오래된 상황의 문제들이 한계가 해결이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일 수요일 개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어요. 건강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소한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목요일 17일 갑술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금일간의 실수를 대신 해결을 해주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 18일 금요일 을의일은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이날 많이 참으셔야 되는데 좀 욱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인내심이 바닥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19일 토요일 병자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돼요. 주변의 방해와 간섭이 상당히 많은 날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가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이 작은 실수는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일 일요일 정축일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어서요.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불필요한 일에 아예 그냥 발을 들이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그냥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액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의 월로 접어든 지 약 일주일이 흘렀고요. 그래서 먼저 일단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신금이 갑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주간 동안에만 피곤해지고 다소 예민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초조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가 잘 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현재 신의 월을 지나고 있다고 지난주부터 설명을 드린 상황인데 대인관계에서의 인덕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한 달이기 때문에 일적인 실적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달이라서 일적으로만 좋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한 달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잘 돼요. 자식에게는 좋은 흐름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모 표시를 한 피곤해지고 예민해지고 초조해진다. 첫 번째 날의 흐름 보겠습니다. 신미일이 14일 월요일에 들어왔는데요. 정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데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에 있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도와주게 되는 도움이 들어오고요. 간섭은 상당히 적습니다. 화요일 11월 15일 임신일은 상관이 정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다 양보하고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다소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가 되겠네요. 그 다음 11월 16일 수요일은 개요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들어올 겁니다. 점수를 좀 딸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요.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에 놓입니다. 예정대로 받았어야 하는 돈이 있다고 친다면 미수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미수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불안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고 목요일에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한다거나 또는 그런 기회를 이제 얻기로 했는데 목요일에 이행이 되지 않아서 예민해지고 초조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은 을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가격대가 높은 물건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막상 이 물품을 사고 나니까 그게 쓰임이 없어져서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9일 토요일은 병자일이죠.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이날 매출이 상당히 높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월 20일 일요일에는 정축일이 들어와서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고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집중이 상당히 잘 되는 일요일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이번 주간에 약 7일 정도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우선 불필요한 인연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주간에 겪는 것은 평생 동안에 내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정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난 주간에 입동이 들어와서 신의 월로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신의 월은 이민년에서 겨울로 향해 가고 있는 길목인데 좀 큰일이 내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가지치기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적도 오르는 그런 구간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에는 이 속에서 어떤 또 실속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결과물이 상당히 만족스러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11월 14일 신미일은 정관에 정인이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한 돌봄 비용, 큰 돈을 지출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우선 보이고요. 15일 임신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현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 곁에 이 사람이 들어오고요. 16일 계유일은 겁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잠수를 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주변인의 잠적, 잠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찾으러 다니실 수가 있는데 그와 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거짓말을 알게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실 수가 있고요. 목요일 17일은 갑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여기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앞서는데 마음은 이만큼 있지만 결과가 잘 따라주지 않아서 지칠 수가 있고요. 이제 금요일 18일 을의일은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금전 획득의 기회가 경제적인 기회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발언의 기회도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다니고 어떤 제안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금요일에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9일 토요일은 병자일인데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개인적인 희생을 감당해내야 되는 날이 바로 19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에 깊게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일 일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고요.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됩니다. 크게 애쓰지 않으셔도 가족들의 배려를 편안하게 받게 되는 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개수가 무토에게 약 일주일 동안 영향을 받았었어요. 네, 이번 주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개수는 갑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반대의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을 잠시 좀 멈추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약 일주일 동안은 다소 힘들어지는 흐름입니다.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먼저 11월 달 운세 영상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저희는 해, 즉 신의 월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이민년이라고 하는 큰 이 환경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신의 월에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해라는 이 해수는요. 중고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물품. 남이 쓰다가 갖다 준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특히 이 갑목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혼자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 많고 왜냐하면 관성에 해당하는 이 토의 에너지가 약화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목국토가 되죠. 여성분들은 크게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확 힘들어진다라고 느껴지는 일주일 동안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새로운 일에, 새로운 또 분야, 새로운 환경 이런 곳에 이제 뛰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일주일 동안은 또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의 결혼이 있다든가 신변상의 변화도 생기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이제 보겠습니다. 신미일부터 들어오죠. 11월 14일 월요일 여기서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또 목의 에너지가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목의 에너지는 바로 식상이죠. 그래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약속이나 계약이나 여러 가지 이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 흐름이 월요일에 보이고요. 화요일은 11월 15일 임신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다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일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매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고 심지어 어떤 또 일이 생기냐면은 무시당할 수 있어요. 수요일은 어떨까요? 11월 16일 개요일입니다. 우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줘야 하는 일이 많아서 오늘 하루는 여유가 없겠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 11월 17일 갑술일의 경우에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말, 과거의 선택 때문에 다소 불안해지는 날이 목요일이 되고요. 오늘 하루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 11월 18일 을의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사소한 부상이라든가 사소한 사고수도 자잘하게 따를 수가 있고 집중을 만약 놓치게 된다면 자잘한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11월 19일 토요일 병자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드디어 도전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신뢰를 크게 얻을 수 있는 흐름이 토요일에 보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20일 일요일 정축일은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축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오늘은 종일 기분이 지나치게 밝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의 업앤다운이 자주 있겠다. 그리고 조심성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다소 고집스러워 보이는 날이 될 수가 있어서 일요일에는 감정 조절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개인운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 링크를 꼭 읽어보시고 제게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